안 돼! 3월 말 전에는 이 다섯 가지 중에 몇 가지는 가입을 해야 돼. 절대 돌아올 수 없는 보험이라고, 다섯 가지.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난리가 났어요. 3월 말, 3월 31일 전에 제 영상 보시는 많은 구독자, 시청자분들,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아, 도대체 뭘 이렇게 난리 부를 수 있으냐고요? 보험회사의 3월달은요, 성수기인데요, 우리 국내 기업 12월달과 더불어서 회계연도 마지막 달이 3월달, 일반 기업 12월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정말 여러가지 짐 보따리를 많이 풀어놨고요. 보험료는 인하시키고 보장 내용은 가장 좋은 시기가 3월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거 한 가지 꿀팁인데요. 보험 상품, 그리고 정말 알찬 보험을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보험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3월달에 준비해서 가입을 한다는 겁니다. 서로 경쟁해서 보험료는 다운시키고 보장범위, 보장 한도는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3월달이란 거죠. 자, 저 보험왕 3월달에 놓치면 안 되는, 앞으로 역사 속에 사라지, 앞으로 전설이 될 보험 5가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제 찐 구독자라면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지사의 수술비 보험이에요. 다른 보험사보다 지사의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질병 수술비가 50만원, 그리고 타사에서는 연간 1회로 보장이 되는 반면에 지사 같은 경우는 매회 반복적으로 사고 우려먹듯이 매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국내 다빈도 질환, 치액, 요실금, 제왕절개, 체외 충격파 세석술, 이런 생보약관이 업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지사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종수리비도 일단은 생보약관을 쓰고 있는데요. 5종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1,000원 미만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되기 때문에 타사 대비 반에 정말 25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반값 보험료 수술비를 가입을 원하신다면 3월 말 전에 미리 가입을 하셔라. 자, 두 번째는 N사 치아보험이에요. 일단은 N사 치아보험은 타사 대리점, 타 GA 대리점에서 지금 판매가 중단됐고요. 다행히도 저희 보험왕팀에서는 3월 31일 2주간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일단은 N사의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타사 대비 경쟁력이 보험료, 두 번째도 보험료, 세 번째도 보험료예요. 가성비가 매우 저렴하고요. 두 번째는 보험금 청구 시에 N사 생명과 더불어서 이제 조사도 안 나가고 보험금 지급이 워낙 잘 된다. 또한 세 번째로는 보철은 150, 보절은 30만원, 또한 생명손해보험 업계 누적이 보철은 300, 보전은 120만원까지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아쉽게도 3월 31일 지나면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이 아니고요. 아싸리 정말 판매가 중단되고 절대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치아보험이라는 거죠. 챕터 두 번째였어요. 자, 세 번째로는 L사 재가보험이에요. 국내 모든 재가보험이 판매가 되지만 특히 L사 같은 경우는요, 진단받고 90세까지 유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H사나 DUI사나 생명손해보험, L사 생명 빼놓고 모든 보험사는 재가급여가 진단받고 딱 10년간만 보장이 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40세 때 진단을 받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90세까지 50년간 매월 7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90세까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40세부터 90세까지 50년간 총 4억 2천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뇌혈관인단비 3천만원, 3만원대 초반 나와요. 하지만 제가 급여도 3만원대 초반인데 뇌혈관진단 받고 3천만원 일시금으로 받겠어요? 아니면 70만원씩 90세까지 같은 보험료로 납입을 하면서 90세까지 일단 4억 2천만원 분납으로 받으면서 중간에 사망시에도 계약자 적립금, 책임준비금으로 일단은 해지환급금으로 웬만큼 환급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20년 납입 끝나고 해지해도 100% 이상 원금 이상을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석3조. 이 또한 4월달부터는 L사 재가급여가 보장, 보험료가 틀려진다고 하니까 무조건 골든타임, 3월달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엣지생명 부정맥이에요. 지금 이제 I-47, 발전선 빅맥, 10만 세돔미 조동, I-48, 이 한티기하고서 2,000만원 가입이 되고요. 또한 기타 부정맥, 부정맥 중에서 50% 이상 확률이 어마무시한 기타 부정맥, I-49가 2,000만원, 그래서 각각 2,000만원 합산 4,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재사망보험이 4,000만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데요. 30년나 30년 자동갱신으로라면 단돈 만원으로 기타 부정맥 2,000, 발전선 빅맥 혹은 신발세도미 조도 I-48 합이 4,0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날이 3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어린이 보험. 지금 예정이율 인상 때문에 보험료가 인하가 됐고요. 거의 모든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낮추는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 계약자, 시청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가입을 가능한 때가 3월달이라는 겁니다. 4월달부터는 예정이율이 다시 인상이 됐지 보험료가 인하가 됐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상된 금액으로는 위험률 증가로 인해서 4월달에 모든 어린이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3월달에 7%에서 10% 정도 할인율을 적용받지만 4월달부터는 원상회복으로 다시 할인율을 없앤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겁니다. 다섯 가지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이유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저 보호망이 주관적으로 설명을 드린 게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사실을 근거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설이 앞으로 역사 속에 사라지 이 다섯 가지는 무조건 준비하셔라 라고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저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수두비보험, 제가보험, 치아보험, 어린이보험, 그 다음에 부정맥 이 다섯 개는 무조건 준비하세요. 준비 아니면 호구.